제주 4.3이 올해 국가 추념일로 지정됐지만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원희룡 당선인이 풀어야 할 제주 4.3의 과제를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4.3 평화공원의 마지막 사업인 3단계 조성 사업은 도로 건너편 17만 제곱미터 부지에 국비 401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2008년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사업비를 120억으로 줄였고 국회가 편성한 예산마저 수년째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원희룡 당선인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첫걸음으로 4.3 평화공원의 정상화를 약속했습니다. 3단계 조성 계획을 당초대로 복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20억 원이 아니라 401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하대부지에 복합문화시설 및 4.3 치유센터, 4.3 올레길을 조성하겠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4.3에 대한 인식과 정치 지형을 고려할 때 비관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4.3에 대해서의 중요성을 인식 못하는 정권에서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작업이 가능하겠느냐 하는데 아예 불가능하다고 그렇고요. 원희룡 당선인은 4.3 평화재단에 대한 정부 출연금을 확대하고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의료비와 생활지원금을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국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 19군데에 대해서 국비를 들여서 하기로 했었는데 세 군데만 하고 그쳐버렸습니다. 문화재 등록을 통해서 정비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해와 상생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보수단체의 4.3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원희룡 당선인은 4.3 특별법이 규정한 모든 사업을 법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이 가시화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